자, 노준호 씨의 사연입니다. 제가 해병대 병 125기, 아, 125기가 아니겠죠? 이게 1250몇 기를 그렇죠. 표현한 예. 거겠죠? 1250뭐 땡기 교육훈련단에 있을 때의 실화입니다. 저녁 점호 시간이었어요. 진짜 사나이 해병대 편에서 보셨던 것처럼 저희는 빨간색 체육복을 입고 일자로 서서 점호 시작을 알리는 번호를 차례대로 외치고 있었습니다. 번호 하나, 둘, 셋, 넷, 다섯! 쭉쭉쭉 가다가 69까지 갔고 70번 동기의 차례였어요. 네, 이 녀석이 일은 하고 외쳐야 되는데 칠순. 칠순 번호 끝. 칠순. 이러는 겁니다. 저희 동기 모두 웃음을 겨우겨우 참고 있었고 그 무서운 교관도 입을 실룩실룩 대더니 지금 잔치하나. 잔치하나. 교관 잔치하나. 노래 한곡 갈 건가? 하더니 평소였다면 바로 얼차려를 받을 텐데 갑자기 다른 방에 갔다가 한참 있다 나와서는 자기도 웃고 온 거야. 한참 있다가 와서는 한번더 기회를 주겠다. 다시! 하고 외쳤습니다. 번호! 번호! 하나, 둘, 셋, 넷, 다섯, 소! 68, 69! 그리고 그 문제의 그놈 차례. 아까 그 칠순했던 그놈. 다행인 녀석은 일은 이라고 바르게 말했어요. 근데 다음 동기가 칠순 하나 번호 끝 이렇게 해서 1시간 동안 얼차려를 아, 받았습니다. 71명이었구나. 71명이에요. 70이 끝이 아니고. 아, 너무 웃기긴 했겠다 현장에서. 칠순 칠순 이게 잔치하나 지금 잔치하나. 아, 이게 해병대에서는 이런 장난 쳤다가 진짜 혼나잖아. 최정혜 씨의 사연입니다. 뻥튀기 기계라는 제목이죠. 아버지 친구분 중에 전통 과자 만드는 과자 공장을 운영하던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께 돈을 빌려주셨는데 공장이 부도가 났나 봐요. 아버지는 돈 대신에 공장에서 뻥튀기 기계를 받아오셨어요. 여기까지 설정은 좋은데? 아니, 설정이 좋아. 얼마 빌렸는지 모르지만 뻥튀기를 얼마나 받아온 거야, 그러면? 야, 10만 원어치만 해도 엄청난데? 한 1,000만 원 빌렸으면 한 15년 먹겠다, 15년. 화가 나서 기계를 받아오셨다고요. 뻥튀기 기계. 예, 기계. 과자를 받아온 게 아닙니다. 기계. 예, 다시 한 번. 예. 자, 화가 나서 잔소리를 퍼붓는 어머니께 아버지는 아, 대신 앞으로는 평생 뻥튀기를 공짜로 먹을 수가 있어요. 그날 이후로 아버지는 앞마당에서 밤낮 없이 뻥튀기기를 뻥이야! 하셨어요. 미치겠다 진짜. 근데 그 소리가 어찌나 큰지 솔직히 좀 시끄럽긴 했어요. 하지만 기계를 돌릴 때마다 마을 사람들은 몰려와서 구경하고 아버지는 추억의 뻥튀기를 나눠주며 맛있게 먹곤 했죠. 그러던 어느 날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빨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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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
땡땡땡 씨 자녀분이십니까? 아, 네 무슨 일이시죠? 자, 아버님 이름으로 주민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잠시 경찰서로 나와주시죠. 무슨 일이길래 싶어갖고 경찰서에 갔더니 아버지가 조사를 받고 계셨어요. 소음죄로 누군가 신고를 했나 보더라고요. 아버지는 아니 다들 맛있게 먹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날 신고한 거야. 어? 마을 사람들 중 한 명일 텐데 얘 누굴 거야 이거 하며 화를 내셨죠. 결국 어찌어찌 사건을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오신 아버지인 엄마께 자초지종을 설명해드리자 엄마는 아니 도대체 누가 그런 거야 이게 인정머리 없는 사람들 같으니라 그냥 맛있게 먹을 때는 언제고 그냥 진짜 너무하네 진짜 이거 어? 하시면 불같이 화를 내셨어요. 그리고 몇 시간 뒤 다음께 거실에서 TV를 보다가 전화벨이 울렸고 어머니는 안방에 있는 전화기를 받으신다며 안방으로 들어가셨죠. 전 평소와 다른 어머니의 모습에 거실에 있는 전화기의 수화기를 조심히 들었어요. 그리고 들려왔죠. 네 여보세요. 네 아까 신고하신 건 때문에 전화드렸습니다. 당사자분이 오셔서 완만히 해결하시고 가셨어요. 앞으로는 뻥튀기 기계를 돌리지 않는다고 하시네요. 아, 네, 그렇군요.
아, 네. 네네, 감사합니다. 네, 경찰 선생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알고 보니 늘 한쪽 구석에서 시끄럽다고 궁시렁대는 엄마가 신고한 거였어요. 전 가족의 평안을 위해 이 사실을 무덤까지 가져가기로 했죠. 그리고 사연을 보냈어. 실제 사연은 더 길었는데 사연을 좀 다이어트해서 올립니다. 오, 다이어트 자가 들어갔죠? 주제에 합당합니다. 신청곡은 김동률의 그게 나야. 익명을 요구한 사연입니다. 아, 귀가 간지러워. 누가 나 욕하는 모양이야. 전 홈쇼핑을 좋아하는 20대 여자예요. 홈쇼핑과는 상관없는 얘기예요. 홈쇼핑이란 글이 들어갔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저희 오빠가 친구가 저희 오빠가 친구가 저희 오빠가 친구가 이분은 한글을 다시 배워야겠네요. 홈쇼핑을 좋아하는 여자예요. 20대 여자예요. 홈쇼핑과는 관계없는 얘기예요. 저희 오빠가 친구가 식품 자재업 납품일을 하는데요. 오빠가 한다는 거야? 친구가 한다는 거야? 둘 다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오빠가 친구가 같이 누가 한다는 거야? 동업이야. 일이 많아지다 보니 여직원을 채용했나 봐요. 누가 그 사실을 아는 오빠가 친구에게 친구가 하는 거네요. 야, 이쁘냐? 오, 인상 좋아. 인상 좋아. 인상이 좋다는 말에 솔로로 외로워하던 오빠는 대뜸, 야, 엄마 친구 좋다는 게 뭐야? 엄마 소개 좀 시켜줘. 그래야 친구가 정색을 하며, 됐어 신경 꺼 너랑 안 어울려 하면서 말을 자르더래요. 안 어울린다는 말에 오기가 생긴 오빠는, 왜 내가 왜 뭐 어때서 그 여직원 꼭 내 여자로 만든다 두고 봐 내가 라고 했죠. 그러자 친구가 그러더래요. 아, 괜찮겠어? 우리 65인데 65세 여직원은 어머니가 소위 씌워준 분이라면서 나이보다 젊어 보이니까 잘해보라고 했어요. 신종국은 비스트에 괜찮겠니? 익명입니다. 남편의 컴플렉스. 재밌겠다. 재밌어요. 저희 남편은 못생겼어요. 맨 처음 남편을 친구들이나 부모님께 소개했을 때 하나같이 있단 말을 했어요. 왜? 왜 네가 이런 남자를 만나니? 어, 진짜 사진 좀 같이 동봉하시지. 왜 네가 이런 남자를 만나? 하는 표정이었지만 전 남편의 좋은 성품에 반해서 제가 먼저 결혼하자고 했어요. 못생겼지만요. 하지만 남편은 외모 컴플렉스가 있었나 봐요. 전 남편의 못생긴 얼굴도 사랑스러운데 성형수술을 하고 싶어 하길래 상담이라도 받아보자고 같이 성형외과에 갔어요. 귀가 얇은 남편이 충동적으로 수술을 결정할까 봐 진료실까지 저도 같이 들어갔죠. 남편은 구구절절 자신의 컴플렉스를 의사에게 설명했어요. 일단 코가 좀 많이 눌려서 코끝을 좀 세우고 싶고요. 눈이 꼬막눈이라 이것도 이제 앞트임, 뒤트임 이런 걸로 좀 해보고 싶고, 피부도 더러워서 이것도 성형외과에서 가능한지 좀 여쭤보고 싶고요. 그때 의사 선생님이 말을 끊더니 그렇게 말씀하셨죠. 아, 잠시만요. 아, 보호자분은 가만히 계시고요. 환자분께서 직접 설명하세요. 라면서 저를 가르치셨어요. 야, 반전이 있었네. 우와, 우와 대박이다. 우와, 이거. 우와. 아, 일단 코가 많이 눌려 있어갖고요. 그 안에도 코가 많이 눌려 있다는 얘기잖아. 꼬막눈이고 앞트임 뒤트임 다 하고 싶고요. 피부도 더러워서 성형외과에서 이것도 가능한지. 자, 잠깐만요. 보호자는 가만히 계시고 직접 말씀해 보세요. 그분은 담는다 그러잖아요. 와. 그렇게 전 남편이랑 같이 공동 성형을 했습니다. 와. 10만 원이요? 와. 반전이. 반전이. 야, 이거는 거의 그 한 장의 책을 그냥 소설이 있네요. 그러니까요. 소설이. 그만 좀 말씀하시고, 예, 아, 직접 얘기해 보세요. 6년 전 대학 신입생 때 교내 행사로 금강산 여행을 가게 됐어요. 버스를 이용해 육로로 남측 톨게이트를 지나 얼마쯤 달리던 중 가이드분이 설명해 주시더군요.
자, 이제 여러분은 북한에 들어오셨습니다. 잠시 후 북측 입경 심사를 받으실 건데요. 이때 유의하실 점은 북한 군인이 질의응답할 때는 영어 단어 같은 외래어는 쓰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일동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 우리 집 아파트인데 집 주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공동주택이라고 해야 되니? 나는 전공이 미디어학과인데 이걸 한글로 바꾸면 뭐지? 저는 목에 MP3를 걸고 있어서 야 이건 뭐라고 해야 되나? 애매하네. 외래어를 쓰지 말랬으니까. MP3 막 이런 거 가지고. 그렇게 고민하며 입경 심사대에 도착했죠. 아니나 다를까 북한군이 고거이 그 목에 걸고 있는 건 뭐이네? 북한군이 제 MP3를 가리키며 묻는 겁니다. 저는 당황해서 네! 이것은 노래를 듣는 기계입니다. 그러자 북한군인은 표정의 변화 없이 MP3를 당겨 유심히 살펴보기 시작하더군요. 한참을 요릿요릿 돌려보던 북한군은 낮은 목소리로 이거이 MP3네? 왜 이래요? 쓰지 말랬는데. 다시 잠시 후 요거이 사기가구만. 다 알아. 그리고 이어서 디카는 요 위에다 올려두라오. 이렇게 사면서 콤보를 알려줬습니다. 북한에서도 외래어를 다 쓰더라고요. 그렇지, 다 쓰죠. 그렇겠죠. 이제 뭐 알건 다 알겠죠. 이제 문명이 다 쓰네요. 쓰네요. 더군다나 그쪽에 있는 분들은 더 많이 알죠. 그렇겠죠. 많은 분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네네. 더 그렇겠죠. 그렇게 촌에 있다거나 뭐 안에 있는 분들은 모를 수 있지만 오히려 뭐 그쪽에 있는 분들은. 익명을 요구한 사연 하나 더 읽겠습니다. 4차원 K-오빠를 향한 콩깍지라는 제목으로. 대학교 때 제 친구 제이 양은 학교에 4차원으로 소문난 K-오빠를 짝사랑했어요. K-오빠 고백도 못하고 그저 혼자만 좋아하는 제이 양이 안쓰러워서 어떻게든 둘이 엮어주고 싶었죠. 그러던 어느 날 기회가 왔어요. 제이 양과 K-오빠가 함께 있던 단합회 술자리. 각종 술자리 게임들을 하던 와중에 기가 막힌 작전을 짰죠. 야, 내가 너만 공격할 테니까 일부러 지고 K-오빠한테 흑기사를 해달라고 해. 바로 옆자리잖아. 어떻게 그렇게 해? 그럴까? 흑기사 소음 빌 때 신체 접촉. 으흑 기대된다. 계획대로 제이 양은 벌주에 당첨됐고 저의 몰아주기 전법으로 K-오빠가 흑기사가 되어주는 곳에 거기까지 성공을 했어요. 박차를 가해서 오빠 멋있다. 흑기사 해줬으니까 소원 들어줘야지. 제이야 무슨 소원이든 들어줘야 되는 거 알지? 사람들은 소원 소원 소원을 외쳤고 제이 양은 기대하며 K-오빠의 소원을 기다렸죠. K-오빠는 그럼 1,000원만 에? 어이가 없었어요. 제이 양은 당황하며 지갑에서 1,000원을 꺼내줬어요. 저는 다시 한번 제이 양을 집중 공격해서 벌주를 줬어요. 또다시 K-오빠는 폭탄주를 원샷했고 다시 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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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원. 근데 이 오빠가 또 1,000원만 우 사람들이 야유를 부르자 아 그래 그럼 2,000원 그때 다른 선배가 답답해하며 야 인마 원래 흑기사 소원은 돈 같은 거 말고 상대방이 여기서 당장 몸으로 할 수 있는 뭐 인마 그런 걸 비는 거야 몸으로 할 수 있는 거. 아 저와 제이 양은 기대했어요. 아 그래 아니 그렇구나 그럼 엎드려 뻗쳐. 제 양은 호프집 부자를 짚고 엎드려 뻗쳤어요. 정말 속이 터지더군요. 아, 너 도대체 저런 인간이 어디가 좋니? 뭐 저렇게 눈치가 없는 사람이 다 있어. 그런데 어이없는 제 양의 대답 엎드려 뻗쳐 중에 힘들어하며 그게 K-오빠의 매력이야. 오마이갓. 저는 마지막으로 더 한 번 흑기사를 연결해줬고 K-오빠 소원을 빌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아까 그 선배가 뭔가 확실한 방안을 제시했어요. 엄마 소원으로 애 벌 주지 말고 네가 애한테 어떻게 하는 거 있잖아. 여기서 단둘이 할 수 있는 거. 어? 그러자 K-오빠가 아 그래? 아 그거구나. 한 대만 맞자. K-오빠는 주먹으로 여자의 팔뚝을 폭 소리나게 때렸어요. 정말 어이가 안드로메다로 날아갔어요. 저는 팔뚝을 쓰다듬고 있는 제이 양에 다시 물었어요. 너 저 진짜 미친 거 아니니? 남자답지 않니? 그게 K-오빠의 매력이야. 정말 콩깍지임이란 위대합니다.
네. 남자가 두 네. 정도면은 싫어하는 거죠. 네. 되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겠죠. 뭐라도 했겠죠. 아니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그런 기회가 왔는데. 아니면 좀 사차원적인 특이한 친구일 수도 있어요. 익명으로 보내신 두 번째 사연입니다. 여름에 관한 사연. 아, 그날 버스 안에서라는 제목으로 작년 여름. 어 바로 나오네요. 여름이. 예, 주제에 합당합니다. 아, 띠롱띠롱 넘어가죠. 아버지와 고속버스를 타고 부산으로 내려가던 길이었어요. 저희는 저희는 버스에서 뒤쪽 자리에 앉았어요. 아야 피곤하다. 아빠 잘 테니까 말이야. 너도 도착할 때까지 좀 자더라. 아버지는 먼저 잠이 드셨고 저도 눈 감고 잠을 청하기로 했어요. 근데 한 10분쯤 달렸을까요? 잠이 들락말락할 때 뒷자리에서 남녀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근데 그 속삭임이 왠지 뭔가 그 야릇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 안 된다니까. 안 된다고.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 아니, 괜찮아. 아니, 괜찮아. 이 사람들 다 잘 거야. 어차피 맨 뒷자리라서 아무도 몰라. 순간 전 오려던 잠이 멀어져가면서 정신이 맑아지는 걸 느꼈어요. 저는 온 길을 써머즈 모드로 열 나이가 좀 있는데 써머즈 얘기하는 거 보니까 써머즈 모드로 열고 집중했습니다. 아, 아, 들키면 어쩌려 그래. 괜찮아. 아 괜찮아. 안 들킨다니까. 아 뭘 안 들켜. 아 안 돼. 아 빨리 하지 그래. 아 안 돼. 아 답답해 죽겠네. 야 솔직히 너도 원하잖아. 네 눈빛 보면 다 알아. 저는 절로 침이 꿀꺽 삼켜졌어요. 이건 복만대 감독의 에로 영화에서나 보던 장면이었던 겁니다. 슬쩍 의자 사이로 한번 보기라도 해볼까 하는 마음에 고개를 살짝 돌리다가 깜짝! 아버지가 눈을 말똥말똥 뜨고 계셨어요. 너도 좀 자더라 하셨는데 제 인기척을 느꼈는지 아버지와 전 눈이 마주쳤고 제 자세를 아버지께 들켜 창피해진 저는 괜히 아버지께 아 뒤에 따끔하게 한마디 해야겠죠? 라고 몸을 일으키려는데 아버지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가만있어. 지금 생각해도 웃긴 그 시. 그리고 뒷자리 대화는 이어졌죠. 자 얼른 지금 사람들 다 잔다니까. 아 진짜 안 돼. 아 빨리 자지 그래. 좀 알았어 그럼. 대신 조금만이야. 전 속으로 으아씨 하고 심장이 벌렁벌렁한 그때 갑자기 부설거리며 비닐 소리가 들려오더니 음식 냄새가 확 풍겨오면서 여자가 아 도착해서 먹자니까. 아 정말 버스 안에서 매너 없이 누가 족발을 먹어. 냄새나게. 아, 에이 너도 먹고 싶었잖아. 얼른 풀어봐. 다들 잘 거라니까. 뒤에서부터 족발 냄새가 확 풍겨오는데 냄새가 어찌나 세든지 아주 충격적이었어. 그리고는 들려오는 아버지의 풀죽은 한마디 자자. 부산에 도착해서 족발을 시켜 먹었습니다. 신청곡은 자자의 버스 안에서. 자 익명을 요구한 사연입니다. 사촌 동생이 일본에서 학교를 다니게 됐어요. 일본에 전학 간 친척 동생이라는 제목인데 갑작스럽게 이민이 결정된지라 일본어를 거의 못하는 동생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게 됐죠. 다혈질에 자존심도 강한 동생은 아주 센 아이였어요. 하루는 도시락을 먹으려 꺼내려는데 일본에 들여오더니 동생 도시락 위에다가 실내화를 올려놓더래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떠들어대는데 동생은 화가 났습니다. 많이 화가 났어요. 아주 많이 정말 심하게 화가 났어요. 한쪽 무릎으로 니킥을 날리면서 다른 한쪽으로 머리채를 잡아채서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다른 여자의 팔뚝을 잡아서 물어버림과 동시에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의 된소리 발음을 무서워한다는 걸 떠올린 동생은 바닥에 엎어져서 정신줄을 놓은 아이들에게 소리쳤어요. 짜장면! 짬뽕! 깐쇼새우 깐풍기! 볶음짜장! 이런 것들을 마다가 너무 웃겨서 자기 혼자 웃기 시작했대요. 짬짜 우짜 복짜 복짜 당짜 완전 호로 겁에 질린 일본 애들은 과연 한국인은 강하구나 하는 눈빛으로 동생을 쳐다봤다고 합니다.
익명을 요구해 주신 분의 사연입니다. 물레방아 인생이라는 조영남 선생님의 노래처럼 인생은 돌고 돈다는 말이 실제로 일어난 일이 있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물레방아 인생. 제가 미국계 회사에 다닐 때 친한 후배 중 한 명이 회사의 조직 문화와 본인의 성향이 심히 맞지 않으며 본인의 역량을 회사에서 알아주지 않고 직속 상사도 별로 마음에 안 든다면서 과감히 사표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출근날 마지막 출근날 단톡방에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저는 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을 벗어던지고 제 행복을 찾아 떠납니다. 라는 애니메이션 이누야샤의 명대사를 명대사를 동영상을 올리면서 그 후배는 독일계 회사로 이직했죠. 남아있던 우리들은 박수를 쳐주면서 그 용기를 부러워했고요. 그로부터 1년 후 운명의 장난으로 제가 다니던 회사는 그 후배가 이직했던 회사와 합병을 했고 이게 뭐야? 후배는 우리들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제 바로 옆자리로요. 출근 첫날 아무렇지 않은 듯 행동했지만 그 후배의 긴장된 입술 떨림을 전 분명히 보았습니다. 합병이라는 카드가 있었는데. 아, 그럴 수 있겠구나. 그리고 단톡방에는 아직 그가 남긴 하직 인사 동영상이 남아 있습니다. 아, 야. 그렇게도 될 수 있네. 어차피 같은 계열에 가셨을 테니까. 이거 저거 유명한 겁니다, 저거. 예.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 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을 벗어던지고 제 행복을 찾아 떠납니다. 여러분 또 행복하세요. 떠났다가 돌아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바뀌었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전 속박을 다시 받으러 왔어요. 아, 오빠가 굴레를 못 벗어났어요. 자유연구라는 제목이고 글쓴이 최현정님입니다. 여자분이시고. 현정씨. 네. 초등학교 선생님인 제 친구 사연입니다. 초3 담임이었던 친구는 여름방학 숙제로 자유연구라는 걸 내줬습니다. 여기서 자유연구란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가설을 세우고 분석하면서 생각하는 힘을 기르고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아주 좋은 학습 방법이죠. 아이들에게 이건 의무가 아니고 하고 싶은 사람만 해오라고 했더니 28명의 학생 중 딸랑 3명만 해왔대요. 연구 주제를 확인하는데 부모님의 손길이 닿은 느낌이 다분했죠. 블랙홀의 질량은 어떻게 계산할까? 초등학생이요? 예, 초삼한테. 초등학교 3학년한테. 부모님들이 많이 도와주신 것 같아요. 네. 개미로 알 수 있는 계급 사회의 문제점. 너무 오바들 하셨네. 그러니까 너무 초삼인데. 선을 넘으신 거죠. 네. 아, 이건 처음 의도와 다른데. 그런데 마지막 연구 주제를 확인한 순간 이거야말로 아이들만의 순수하고 기발한 아이디어라고 느꼈대요. 그 보고서를 그대로 적어볼게요. 주제, 사람은 입이 아닌 아, 다시 가겠습니다. 제가 잘못 본 줄 알고. 네. 주제, 사람은 입이 아닌 고추로 물을 마실 수 있을까? 아니 왜 또 기발한데. 기발하잖아요. 기발해요.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생각입니다. 와, 네. 기발한데. 그럼 방학 동안 내내 그걸 연구를 했다고? 그럼요. 자유 연구잖아요. 네.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시죠. 네. 주제를 정한 이유. 수영장에서 물도 안 마시고 놀았는데 오줌이 마려웠다. 입이 아닌 몸으로도 물을 마실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 와. 연구 방법이 나옵니다 이제. 연구 방법. 실험 2시간 전에 물을 마시지 않고 목욕탕에 몸을 담갔다. 20분 만에 오줌이 마려웠다. 고추를 마셨네. 아니, 잠깐만요. 네, 이분이 연구하신 걸 쭉 보시죠. 목욕탕에 물을 반만 남기고 다리만 담갔다. 하반신만. 1시간 오줌이 마려웠다. 어? 종이컵에 물을 담고 어? 종이 아, 진정한 실험을 했구나. 여기 진정한 실험을 했어. 실험이 시작돼요 이제. 종이컵에 물을 담고 고추를 담갔다. 2시간이 지나도 오줌이 안 마려웠다. 연구 결과 실패. 확실한 실패네요. 근데 다리만 남겼을 때는 오줌 마려웠잖아. 그러니까요. 야, 이거 되는 거지? 예. 실패의 이유. 아빠가 비뇨기과를 갔다. 아버님이 피 실험체였나 봅니다. 네.
지가 한 게 아니고 아빠 시켰다고? 아 그게 딸인가 보다. 딸인가? 아빠 실험하게 한 시간만 담그고 있어봐. 원래 방학 때는 같이 해야 되잖아요 가족이. 아빠 한 시간만 담그고 있어봐. 부모님이 아주 아빠가 되게 자상하고. 야 근데 방송 이런 거 해도 되냐? 예. 이게 돼요? 애기가 한 실험인데요 뭐. 아빠가 했잖아요. 아 그러네요. 그런데 아이가 한 실험이 아니었네요. 근데 이제 얘는 네. 궁금했던 건데. 아 그러니까 다른 부모님들은 뭐 블랙홀의 질량을 어떻게 계산할까 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분은 정말 참 아버지신 것 같아요. 이런 걸 연구했기 때문에 컬투쇼에 사연이 오는 겁니다. 맞아요. 했기 때문에. 정말 감사합니다. 끝난 거 아니죠 아직. 네. 아니요 더 읽어봐야 해주세요. 의미가 아니. 네, 다 읽어야지. 다 읽어야죠. 부모님의 손길 대신 다른 것이 재밌는 부분이었네요. 잘 읽어보겠습니다. 자 아버님이 피 실험체였나 봅니다. 부모님의 손길 대신 다른 것이 닿은 연구 덕분에 기발한 상상력을 실현시킬 수 있었네요. 지금은 평안하신지 궁금합니다. 참 아버지예요. 참 아버지. 참 어른. 네, 김윤경 씨의 사연을 하나 읽어드립니다. 무좀녀의 굴욕. 무좀녀의 무좀 때문에 삶이 힘든 여자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전 진짜 혼자서 한 1,000명 여자 목소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누다 보면. 네. 간절. 여름만 되면 지긋지긋한 이 무좀 때문에 그냥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여잔데도 무좀 때문에 발가락 양말을 신고 다녀요. 간절아. 한날은 퇴근을 하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친구 복숭이에게 전화가 와서 복자 들어갔죠? 식당에서 밥 먹는데 오라는 거예요. 전 망설임 없이 친구가 있는 식당으로 식당으로 갔죠. 근데 막상 가니까 그냥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음식점이었어요. 발가락 양말을 신은 저는 그냥 신발 벗기가 부끄러워하고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아 그래 다들 밥 먹는데 바쁜데 내 발가락 양말에 뭐 신경이나 쓰겠어. 아 간지러워 생각하고 신발을 벗고 자리로 가서 오순도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 옆에 한 5살 되어 보이는 사내 아이가 저를 한참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갑자기 제게 오더니 제 발을 향해 그 5살 아이가 그냥 5살 좀 되어본 아이가 그냥 갑자기 저한테 오더니 그냥 제 발을 향해서 그냥 팔을 뻗고 손을 내밀며 이렇게 말했어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제 발을 보고 가위바위보를 외치는 아이가 황당했지만 더 황당한 건 저였어요. 가위바위보라는 소리에 저도 본능적으로 발가락에 힘을 주고 오므리면서 아주 동그랗게 만들려고 노력하면서 바위! 라고 외쳤죠. 근데 아이가 우는 거예요. 아유, 아이는 가위를 냈던 거죠. 제 발한테 진 거예요. 아이는 저에게 진 것이 억울해하면서 자기 엄마에게 가면서 자기 엄마한테 한다는 말이 엄마, 저기 발에 장갑끼는 아줌마 나빠. 나 줬어. 하는데 정말 황당했죠. 무좀 때문에 당했던 굴욕이 아유 간지러워. 이젠 떨쳐버리고 싶네요. 신청곡은 화요비에 잊고 싶은 것. 류슬진 씨. 네, 류슬진 씨. 엄마랑 호주를 갔을 때였어요. 작은 섬을 가게 됐죠. 오후 2시에 돌고래를 볼 수 있는 배가 있다더군요. 근데 그 배를 타는 곳이 어딘지 몰라 한참을 헤맨 거예요. 영어를 아예 못하시는 엄마는 저에게 계속 좀 물어봐라. 물어보면 얘기해 주겠지. 영어 그래 오래 배웠는데 그까 아까 말 못하나. 다리 아파 죽겠다. 아무한테나 좀 물어봐라 좀. 그런데 왜 그리 첫마디 걸기가 그렇게 어려웠는지. 그때 바로 앞에 하얀 백발에 바바리를 입고 있는 딱 봐도 190은 좋게 넘어 보이시는 신사한 분이 서 계셨어요. 엄마는 저를 밀며 물어봐라. 착하게 생겼네. 알았어 엄마. 그럼 엄마가 excuse me만 해줘. 그래 알았다. 엄마는 용감하게 190에 거구 아저씨에게 다가 옆구리를 쿡 찌르셨어요. 상냥한 미소를 지으며 돌아선 아저씨에게 엄마는 말했어요. Kiss me.
Excuse me. 아, 뭐였더라? Kiss me. 돌고래는 그냥 그냥 돌아왔어요. 재밌네요. 아, excuse me. 박경준 씨의 6월 첫 번째 사연입니다. 그 이름을 부르지 마세요. 자, 얼마 전 갓 칸 영화제에서 송강호 배우가 남우주연상을 타실 때 시상자가 송갱호라고 호명하는 걸 보고 10년 전 일이 생각나서 사연을 보냅니다. 당시 저는 이탈리아 로마에서 성악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야. 오, 이 성악비는 돈 좀 꽤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탈리아 유학 갈 정도면. 박경준 씨가 그랬구나. 부자시네요, 기본적으로. 유학 초기라 언어가 좀 딸렸는데요. 특히 이태리어는 알파벳이 쓰여 있는 그대로 읽고 H는 무음인 그런 법칙이 있어서 처음에는 헷갈렸습니다. 햄버거를 주문할 때도 햄버거 우리가 알고 있는 햄버거인데 HAMBURGER잖아요. 근데 그걸 이탈리아식으로 읽으면 암부르게르. 아, 지금 그렇게처럼 되네. 암부르게르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암부르게르. 라고 해야 알아듣고 주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그곳에서 열리는 국제 성악 콩쿠르 관람하러 갔어요. 파바로티의 나라답게 분위기는 뜨거웠고 세계 각국에서 온 참가자들의 실력이 대단했는데요. 글쎄 본선 12명 중에 한국인이 5명이나 올라가 있는 거예요. 와, 뿌듯했겠다 진짜. 전 같은 한국인으로서 너무 뿌듯했네 진짜로. 아는 분을 통해 대기실에도 가볼 수 있었죠. 가보니 한국인 참가자들끼리는 이미 많이 친해 보였습니다. 선지 씨, 고음이 아주 좋아하셨네요. 아, 뭘요? 제 생각엔 기음 씨가 1등할 것 같은데요. 근데 동혁 씨는 이번엔 첫 콩쿠르인데 대단하시네요. 브라보. 잠시 후 모든 공연 및 심사가 끝나고 브루스 윌리스 닮은 사회자가 순위를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상들이 먼저 발표되고 이제 3위, 2위, 1위만 남은 상황이었는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 한국어 통역본과 사회자의 발음을 차례로 적어 보았습니다. 3위는 소프라노 황선진입니다. 테르조 프레미오레 소프라노 왕그순신. 왕이지, 그러니까 H가 무음이니까 왕그순신. 2위는 바리톤 고기흠 세컨도 프레미오레 바리토노 코키엠. 코키엠. 거기 흠인데 H가 무음이라. 아, 유. 코키엠. 코키엠. 그리고 마지막에 기대된다. 대망의 1위는 Il primo premiere tenor 구동혁. 야, 이거 어떻게 해? 테너레. 구동근혁. 맞네. 동근혁. 1위는 똥근혁이었어요. 한국 사람들끼리만 웃었겠네. 예. 우리나라에선 아름다운 그 이름들이 나라에 따라 이렇게도 불리는지를 처음 알게 됐어요. 1위가 똥근혁이었습니다. 황규순 거기엠 그 동근녀 그 동근녀. 장지호 씨의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장지호. 아, 젖줄이 세네요. 저는 암내가 심합니다. 아, 이 사람 대단하네. 장지호 씨. 아, 이름을 존경합니다. 존경해요, 장지호 씨. 많이 심한가 봐요. 방송에다 대고 본인이 전 장지호인데요. 암내가 심해요. 이 자존감이 굉장한 분인데요. 나 이런 분들 굉장히 사랑스러워요. 예? 뭐 굉장히 사랑스럽습니다. 아, 이거 대단한 거죠. 전 겨드랑이 털이 100만 개예요. 막 이런 분이거든요. 겨드랑이를 자주 씻어주고 제품을 사용하는데도 그 암내가 제가 화날 지경이에요. 어이구야. 아, 방청이 초대하고 싶었는데 안 됐다. 걸어다니다. 아씨. 야, 너 겨드랑이 돈 진짜. 씨. 나 장지호야. 나 장지호라고. 야, 겨드랑이 가만 있어.
이런 분이죠. 그러던 어느 날 혹시 그 냄새가 겨털 때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잘라버렸어. 코앞인 여름을 맞아 겨털을 밀기로 했어요. 비록 몇 가닥밖에 없던 겨털이었지만 길이는 길었어요. 축하드립니다. 그것들을 제거하기 위해 저는 신중하게 면도기를 고르고 있었어요. 이거 야 수요일날 왔으면 10만원짜리인데 그렇게 그 싸구려 일회용 면도기 중에 희생양을 고르고 있었는데 문득 제 눈에 들어온 아버지 고급진 면도기. 야 이러면 안돼 아버지. 저다. 저 고급 사중날이면 내 이 소중이들을 아름답게 제거할 수 있을 거야. 이 소중이네 소중이. 매생이 매생이들이요. 그리고 반은 곁털 제거에 들어갔어요. 다음날 아버지께서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면도를 하셨고 갑자기 어머니한테 물으셨어요. 여보 혹시 내 면도기로 은행 갔어? 야 이거 10만원짜리야 내 면도기로 은행 갔어? 어? 아니 이 양반이 미쳤나? 은행을 왜 면도기로 까요? 근데 이상하게 면도기에서 구린내가 나. 고랑 그냥 개고랑내가 나요. 이 면도기 왜 이러지? 그러더니 어머니께 면도기 냄새를 한번 맡아보시라며 어머! 굉장히 불쾌한 냄새가 나네. 당신 입에서 나는 똥내가 여기도 나네. 집안이 왜 이래? 라고 말씀하시면서 얼굴을 찌푸리셨고 아버지를 어머니를 진지하게 쳐다보시며 뭐? 아니 내 입에서 이런 똥내가 난다고? 엄청 흥분하셨어요. 그 결과 아버지는 담배를 끊으셨고 저도 아버지의 면도기를 끊고 제 겨드랑이 전용 면도기를 구매했어요. 신청곡은 개구리와 정인의 사람 냄새. 야 이거 진짜 웃긴다. 아 간만에 울었네. 아 개리입니다. 개구리가 아니고 개리예요. 개리. 개리야? 그래. 개리와 정인의 사람 냄새. 아 뭐든 틀어. 익명으로 보내신 사연 하나 드리겠습니다. 신혼 일기.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따끈따끈한 새 신부예요. 바야흐려 때는 25일 전쯤. 그러니까 신혼생활 2일째 되던 날. 알콩달콩 신혼생활에 푹 빠져있던 제에게 최대의 위기가 닥쳤어요. 그것은 바로 생리현상. 4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한 우리지만 오빠 앞에서는 방구를 낀 적도 드럼을 한 적도 화장실에서 볼일 보는 소리조차 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사이좋게 같이 TV를 보는데 두둥 신호가 오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큰 놈으로요. 시골린 이후 처음 오는 신호였거든요. 신혼집 화장실과 거실이 딱 붙어있어서 여간 신경이 쓰이는 게 아니었죠. 그래서 조용히 화장대에 있는 향수를 들고 화장실로 향했죠. 그리고 혹시라도 첨벙첨벙 소리가 날까봐 첨벙첨벙 덩어리가 큰 것들이 이제 소리가 나요. 수영장인 줄 알았네요. 예, 예. 소리가 날까봐 세면대 물도 틀어놓고요. 콜록콜록 괜히 기침도 했어요. 물소리와 제 기침 소리가 오묘하게 섞여서 절대 소음이 들리진 않았고 마지막으로 향수까지 덕지덕지 뿌려서는 그래 뿌려놓고 나왔죠. 근데 우리 신랑이 제가 나온 지 1분도 안 지난 것 같은데 화장실이 버렸다고 들어가는 거예요. 뭐 향수도 다 뿌려놨는데 뭐 괜찮겠지 하고 있는데 화장실에서 신랑이 외치더라고요. 자기야 똥 쌌어? 아니? 아, 왜? 아니야! 근데 변기통에 똥이 들어있어! 물 안 내렸어 딴 거 신경 쓰느라고 물을 안 내렸어. 아니 안 잤는데 왜 똥이 들어있어? 내 똥 나인다 이게 뭐야? 세면대에 물을 틀면 뭐 하나요? 향수를 뿌려놓으면 뭐 하나요? 물을 안 내렸는데. 결국 결혼 2일 만에 우리 신랑은 제 똥을 보고 말았어요. 이게 최악인 거죠. 이게 최악인 거죠. 저도 와이프의 변을 본 적이 없거든요. 아 그러니까 야, 이게 최악이네 최악. 결혼 2일 만에 적나라한 그 뜻밖의 선물을 보게 된 거죠. 뜻밖의 선물. 자 사연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명을 요구했습니다. 조회수 46건, 추천수 2건, 12시간도 안 된 따끈따끈한 우리 가족 실화라고 올려주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애연가예요. 그런데 12월 건강검진에서 폐 문제가 발견됐고 어머니의 성화로 억지로 금연을 하게 됐죠. 하지만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담배를 포기 못하셨어요. 올해까지만 딱 피고 내년 1월 1일부터 내가 딱 끊는다. 이거 웬소 진짜 대신 12시 땡 치는 순간부터 얄짤 없어야죠. 오랜만이네요 얄짤. 얄짤 오랜만이다 얄짤. 아 이거 굉장히 고전 용어인데요. 얄짤. 어우 아버지는 남은 10일간 담배를 정말 한 깨피 한 깨피 소중하게 음미했어요. 흡사 그 모습은 사형수의 마지막 만찬인 것 같아. 어떤 경건함마저 느껴지는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31일이 다가올수록 아버지는 점점 초조해하기 시작했고 하루 한 갑 피던 담배가 하루 두 갑으로 늘어나셨어요. 어이구, 어이구. 대망의 31일 아버지는 담배 세 갑을 들고 퇴근하셨습니다. 어머니는 펄쩍 뛰며 미쳤어요? 오늘 12시 땡치면 금연하기로 약속했잖아요. 하루 아니가 걱정하지 마. 아버지는 곧바로 담배 한개피를 입에 부셨어요. 아버지는 또 인상을 쓰셨습니다. 나가서 펴. 추워. 마지막인데 그것도 못하냐? 오늘 마침에서 피자 좀. 어? 결국 어머니는 12시까지만 모든 걸 참아주기로 하셨죠. 아버지는 식사 후에도 TV를 보시다가 화장실에서도 틈만 나면 담배를 피셨어요. 1시간 1시간 흘러갔도록 아버지의 모습은 조조해졌고 11시를 넘겼을 때 아버지는 한 번에 두께피를 물기 시작했어요. 아니 당신 미쳐서 뭐 하는 거예요? 냅둬. 두갑 남은 거 다 펴야 될 거 아니야. 두갑 남은 거 두갑 산 내가 두갑 산다. 이건 무슨 금단 현상도 아니고 금단 준비 현상인가요? 아버지는 제정신이 아니셨어요? 드디어 11시 55분 TV에선 타종 행사를 중계했고 아버지는 한꺼번에 세 개 피를 무셨어요. 아 뭐 하는 거야 지금. 남으면 버리면 되지. 왜 이렇게 사람이 무식해요? 냅둬. 이게 내 마지막이니까 냅둬. 11시 59분 담배를 흡입하는 아버지 호흡이 점점 빨라졌어. 그리고 제아의 종소리 카운트다운 시작되자 마지막으로 한 모금이라도 더 빨리는 아버지 필사적인 흡연. 10, 9, 8, 스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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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7, 6, 9, 스파, 스파, 4, 스파, 3, 스파, 2, 스파, 스파, 1. 사례가 걸려 쿨럭거리면서 던진 아버지의 마지막 한마디. 아우, 그래도 후회는 없다. 우리가 정 모두 웃겨 쓰러졌어요. 이분이 금연을 지금까지 하고 계신가 보네요. 익명입니다. CCTV 노예란 제목이에요. 친정집에 남동생이 말티즈 한 마리를 데려왔어요. 엄마랑 아빠는 처음엔 엄청 뭐라 하더니 이제는 거의 이효리 이상순 부부 뺨치게 강아지를 좋아하게 됐죠. 엄마는 혹시 가족들이 외출하고 없을 때를 대비해서 집에다 CCTV까지 설치하셨고 밖에 나가면 늘 그걸 보고 계세요. 그날은 저와 엄마가 같이 나와 있었어요. 늦게 들어갈 것 같아서 엄마가 아빠한테 전화를 해서는 여보 퇴근하고 들어가면 거실 냉동고 맨 위칸에 낙지 꺼내놓고 부엌 김치냉장고 두 번째 칸에 전복 꺼내놔. 가자마자 요리할 거니까 하고 당부를 해두었어요. 그리고는 볼일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 엄마는 계속 휴대폰만 보시더라고요. 아 이상하다. 뭐 한다고? 뭐 아직도 안 들어왔지 왜 뭐 한다고? 그랬더니 아빠한테 전화를 걸었어. 어디야? 왜 아직도 안 들어갔어? 다짜고짜 따졌죠. 아, 거의 다 왔어. 들어가면 바로 낙지랑 전복을 꺼내놔, 알았지? 아, 알았어. 그리고 또 엄마는 계속 휴대폰만 보셨죠. 그리고 들어오네. 엄마는 CCTV를 보고 계셨어요. 이봐 내가 그렇게 집에 들어가자마자 낙지랑 전복부터 꺼내라고 그랬더니 그냥 방부터 쳐들어가는 것 좀 봐줘. 그런데 갑자기 폰에 대고 낙지 전복 아 전복 이렇게 하면 음성 서비스인지 뭔지로 집안에서 엄마 목소리가 들리나 봐요. 맞아 들려. 아 들려요. 낙지 전복 이렇게 들렸네요. 진짜로 아빠는 아이 갑자기 아자 알았다고 아자 샤시 하면서 거실로 나오시는 모습이
CCTV 화면에 잡혔어요. 아우 진짜 내가 분명히 맨 위칸이라고 했는데 그냥 쳐봐라 쳐봐 줘. 또 맨 밑에를 뒤지고 있네 저거 진짜. 그러더니 다시 음성 소비로 맨 위칸 맨 위칸. 그리고 또 전복은 김치 얘기하고 전복은 김치 얘기하고 두 번째 칸 두 번째 칸. 집안 전체를 울리는 엄마의 목소리에 허공을 두리번거리며 시키는 족족 임무를 수행하던 그래 두 번째 칸. 우리 집 CCTV는 강아지가 아닌 아빠 감시용 CCTV. 강아지용이 아니고 심지어 이거 너무 웃긴다. 심지어 몰래 집에서 담배를 태우려던 아빠를 잡아내고 담배 꺼! 담배! 담배! 담배 꺼! 다 보고 있어! 다 보고 있어! 거의 뭐 나쁜 짓! 거의 뭐. 담배 꺼! 담배 끄고! 강아지 데리고 사진! 나가! 이렇게 아빠는 CCTV의 노예가 되셨습니다. 담배! 담배! 담배 꺼! 야 아. 이거 많이 강아지 있으신 분들 이거 많이 하시거든요. 이거 설치해 갖고 불러요. 그럼 뭐 뽀삐야 이렇게 부르면 와 화면 쪽으로 막 주인이 그렇죠 그렇죠. 막 소변 보고 막 좀 돌아가고 밥 먹고 네. 이게 이제 아빠 입장에서는 사각지대에 가셔도 카메라가 대가리를 이렇게 돌리고 쫓아오거든요. 이게 네. 쫓아와요. 아빠 아빠 아버지 아버지 참 진짜 마음이 아픕니다. 자 신종훈 씨 사연 하나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조회수 18건 추수 빵건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에서 몰래 담배를 피다가 들켰어요. 축하드립니다. 어머니 대신 이번에는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는 통보를 받았어요. 이건 좀 무서운 거죠. 엄마를 모시고 오라는 건 괜히 그래도 어머니는 좀 학창시절이나 이럴 때 좀 만만하잖아요. 말할 수 있고. 근데 아버지한테 말하면 이건 죽는 거니까. 저희 아버지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험악한 인상에 엄청난 카리스마를 가진 조폭 같은 분이시죠. 축하드립니다. 어릴 때 혹시 우리 아버지가 진짜 조폭이 아닐까 의심이 들 정도로 검은색 양복에 검은색 선글라스 검은색 각 그랜다이저를 몰고 다니는 무서운 분이었어요. 다음날 블랙 3종 세트를 고스란히 재현하시며 오른쪽 겨드랑이에 일수 가방을 끼우고 나타난 아버지는 팔자가름으로 교무실을 향하셨어요. 선생님과 약간 약 10분간의 면담을 끝낸 후 아버지는 바로 저를 조퇴시켜 같이 집으로 가셨어요. 오금이 저리는 침묵 속에 집에 도착한 아버지는 조용히 샤워를 마치시고 제게 물었습니다. 몇 대 맞을래? 순순히 목검으로 10대를 맞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은 저는 한참 떨어지게 바라보던 아버지는 어머니께 외쳤습니다. 카레랑 도마 가져온나? 에이! 전 설마 아버지가 자기 아들 손가락을 자르진 않겠지? 이게 뭐야? 겁에 질려 바라보는데 아버지는 도마 위에 비누 하나를 올려놓고 정확히 8조각을 내시더니 짧고 굵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처무라! 응? 비누를? 비누를요? 저한테 먹으라는 거였어요. 전 그 상황에서 저 비누를 먹지 않으면 죽겠구나라는 생각에 오이 비누를 입에 넣고 씹었습니다. 오. 차마 삼키지 못하고 입에 넣은 비누를 잘게 씹어 입에 머금고 있으니 거품이 나기 시작했어요. 도저히 더 이상은 버틸 수가 없어서 아버지께 마지막 용서를 구하고 뱉어야겠다는 생각에 아버지 죄송해요 다시는 그때였습니다. 제 입에서 무지갯빛 비눗방울 하나가 뽕 튀어나오더니 두둥실 떠올라 아버지 이마에 뽁 터졌어요. 순간 아버지도 웃기셨는지 희죽 웃으셨어요. 전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범죄자 손 씻는 심정으로 저 이제 입 씻을게요. 다신 담배 안 피울게요. 사제 끝에 나머지 오이 비누랑 살구 비누를 먹지 않아도 되었답니다. 하셨네요. 비누를 먹으라. 이런 거 따라하시면 안 되죠. 입에 거품을 물게 하시려고. 이런 거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예, 글 쓰신 분은 오리나 씨. 아, 오리나 봐요. 예, 오리나. 오리. 개나 소나 오리나. 오리나 씨. 아, 그 오리구나. 예, 그 오리. 아, 진짜네. 오리를 출신하신 분, 출산하신 네. 분이네요. 오만 빼면 리나 이뻐요. 오리나. 오리나. 여자 목소리로 오리나 씨 목소리를 달래요. 네, 오리나. 꽉꽉. 어릴 때 저희 외가는 시골집이었어요. 마당에는 닭장과 개집이 있었고 진짜 닭이나 개가 있었네. 메뚜기도 있었어요. 네. 메뚜기. 뒤뜰에는 소가 두세 마리 들어가는 외양간도 있었죠.
외사촌이 정말 많았어요. 외삼촌이 4명, 이모가 3명, 어머니까지 하면 8남매가 각자 아이를 2-3씩 데려오면 외가는 아이들로 가득했죠. 외할머니가 해주신 만남밥을 먹고 사촌들과 뒹굴내고 있는데 당시 대학생이던 막내 외삼촌이 다가와셨어요. 나 일나라. 늘 밥 먹고 누워있으마나 소대는 거 모르나? 에이 삼촌에 뻥치지 마리. 진짜라 카이. 네 어렸을 때 그래가 소된 사람이 많다 카이. 저는 나름 서울 깍쟁이답게 예리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럼 삼촌 몇 분 누워있으면 소되는 거예요? 10분? 20분? 아니면 1시간? 간식 먹고 누우면 소돼요? 안 돼요? 어디서부터 소로 변하는 거예요? 다리부터? 아니 머리부터? 만약 밤만 누워있으면 밤만 소로 변해요? 그럼 다리는 소되고 위에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희 컬러 같은 추궁의 삼촌은 당황했고 어린이들은 삼촌의 말을 비웃기 시작했어요. 에헤헤 삼촌 뻥친 거 다 알아요. 그러자 막내 외삼촌은 소리쳤어요. 다 따라오래. 우리는 옹기종기 삼촌의 뒤를 따라 외양간으로 갔죠. 삼촌은 거기 있는 소 한 마리를 가리키며 이 소가 원래는 사람이었다가이 밥 먹고 누워서 소가 된기라. 우린 조금 쫄았어요. 혹시 진짜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삼촌은 더 크게 외쳤어요. 바로 이 소가 너가 큰아버지다. 예? 어? 큰아버지는 평소에 밥을 먹고 마루에 누웠다가 안타깝게도 그만 소로 변해가 그 소를 동생이신 우리 아버지가 이래 외양간에 안 키우고 있나? 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고 그래. 어린이들의 얼굴은 조금씩 공포로 질리기 시작했고 삼촌은 어린이들을 향해 외쳐서 소리쳤어요. 뭐하노니? 큰아버지한테 인사 안 드리고 거기 제일 막내부터 이리 와봐. 와서 인사하러. 저희는 모두 울며 그 소에게 절을 해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을 먹은 뒤 저희는 한 명도 눕지 않았어요. 혹시 조금이라도 등이 기울어질세라 벽에 등을 붙이고 바른 자세로 공포에 떨며 TV를 시청했죠. 소가 된다. 큰아버지 소가 된다. 너무나 안 돼. 그리고 막내는 그날 밤 악몽을 꾸다 소리를 지르며 깨어나 놀라 달려오신 외할머니에게 이 모든 사실을 실토했고 외삼촌은 열나 혼났어요. 조기 축구에 같이 있는 후배 성규는 말을 참 희한하게도 이상하게 알아듣습니다. 언젠간 다 같이 열심히 경기하고 땀에 젖어 있었는데 그중 유난히 겨털이 풍성하고 땀도 많은 형님 한 분이 있었어요. 본인의 운동복 상의를 벗더니 혼잣말로 아, 나 겨드랑이에서 쉰내가 나네. 쉰내. 쉰내가 난다 내가. 하며 땀을 닦고 있었죠. 그러자 갑자기 성규가 과하게 놀라면서 뭐? 형님 진짜입니까? 사실이에요? 아니 그럴 수도 있지. 너는 뭐 그걸 갖고 그렇게 놀라니. 그러자 성규가 아주 진지하게 걱정하는 표정으로 아니 겨드랑이에 신내림을 받으셨다는데 아, 제가 놀래지 안 놀라겠어요? 신내림 받아. 전에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얼쑤!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한 번은 성규가 집에 있는데 어머니가 낮잠을 너무 오래 주무시더래요. 그래서 여동생이 애교를 부리면서 엄마를 깨우느라 정여사 일어나요 정여사 L-O-V-E 정여사 일어나요 정여사 이렇게 한 세 번쯤 하고 있는데 옆에 있던 성규가 버럭 야! 넌 조그만 게 어디서 그런 걸 배웠어? 왜 엄마가 L-O-V-E냐? 너 오빠한테 혼날래? LOV를 LOV인으로 잘못 들었습니다. 그런 성규가 어느 날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회사 선배가 성규에게 네, 성규 씨 인터넷에서 그 행정자치부 검색 좀 해줄래요? 네? 뭐라고요? 아 인터넷 들어가서 행정자치부 사이트 검색 좀 해달라고. 그러자 성규가 약간 머뭇머뭇하면서 근데 그게 검색하면 나오나요? 아 당연하지. 바쁘니까 빨리 검색해줘. 아 진짜요? 인터넷에서 진짜 검색이 된다고요? 요즘은 참 별게 다 나오나 보네요 하면서 궁시렁대며 검색을 시작했고 잠시 후 선배님 여기 있습니다 하는데 가져온 자료는 형님 자취방이라고 검색한 자료였습니다. 행정자치부를 온갖 부동산 매물부터 이상한 야동 사이트까지 전부 검색해서 들고 온 성규
선배에게 끌려가더니 한참 동안 혼나고 있더군요. 성규야, 김밥 좀 파자라고 보내주셨습니다.